내립이나 소각이 문제가 아니라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. 그 재활용이 되면 자원 순환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,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앞으로 이런 기계가 굉장히 권장이 되어야 되고, 페트병이 지금 현재 부피로만 따지자면 그 쓰레기의 약 40%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. 이 페트병 문제만 처리해도 종량제 봉투나 또 소각장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.